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가 드디어 5,0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자주 영상을 올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10만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아, 드론 영상에 갑자기 웬 바다냐고요? 네, 자세히 보시면 이 영상은 제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 제가 예전에 배에서 드론 띄우는 방법에 대한 팁을 방에서 찍은 적이 있는데, 아, 댓글 중에는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들도 많았지만 되게 뭐 이런 거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이렇게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쭈꾸미 낚시를 카약을 타고 간 김에 직접 날려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카약의 앞에 제가 타고 있는데요. 정말 받침대 하나 없는 곳에서 제 매빅2 프로를 이륙하고 비행하고 착륙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도 팁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아, 우선 아쉽게도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서 이륙할 때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액션캠이랑 그 화면 녹화를 다 안 눌러놔서 이륙 과정이 없는데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방수 베개는 드론이 들어있었고요. 바다 한가운데 이 카약에서 드론을 꺼냈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도 그 마다가스카르 바닷가에서 고래 투어를 하면서 드론을 한번 띄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쉽게 이륙이 안 됐었어요. 뒤에 있는 모터에 박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경험상 배에서 드론 전원을 켜면 우선 콤파스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콤파스 켈리를 해주었습니다. 콤파스 켈리는 파도 때문에 배가 계속 좌우로 움직였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수평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켈리를 했고, 켈리가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S가 잡혔고요. 이렇게 GPS 모드로 이륙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팁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이륙하는 팁은 드론을 든 손을 최대한 수평으로 들고 팔을 최대한 높이 뻗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낚싯대나 구조물 이런 거 다 내리세요. 이게 영상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진짜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낚싯대도 내리고 팔도 최대한 높이 든 상태에서 이륙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이 시동이 걸리면서 이륙이 되겠죠. 이륙과 동시에 스로틀을 쭉 올려서 고도를 높여주세요. 이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파도에 따라서 나는 가만히 있지만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드론이 이륙 신호를 받은 곳이 처음 위치랑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이륙하면서 수직으로 떠야 되는데 약간 비스듬히 뜰 겁니다. 그래서 이륙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행 중에는 똑같이 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제 경험상 배가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드론이 굉장히 멀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하고 배를 따라올 때는 또 드론이 그렇게 빨리 따라오지도 못해요. 이 조종이 평지에서 했던 것보단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사이판에서 머스탱을 타고 드론을 날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차가 느리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드론이 되게 느리게 따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컨트롤이 좀 쉽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액티브 트랙 영상인데요. 액티브 트랙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진 않았어요. 이유는 피사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드론이 피사체를 따라오면서 POI 동작을 하는 게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가 이동할 때는 액티브 트랙보다는 그냥 수동 조종을 했고요. 수동 조종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컨트롤을 했는데 아무래도 육지에서 촬영한 것보다는 촬영이 매끄럽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에서 촬영을 좀 많이 하실 분들은 촬영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도시어부처럼 이렇게 낚시로 건져 올리는 걸 좀 찍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 그게 좀 아쉽네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행할 때도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GPS 포인트가 잡혀 있는데 거기가 홈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홈 포인트를 조종자 위치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배터리 관리를 육지에서보다 충분히 많은 배터리를 확보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잘 지키면서 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많이 찍을 게 없어서 그냥 짧게 비행하고 착륙을 했습니다. 이때 착륙할 때 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뉴의 센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요, 밑으로 내렸을 때 어드밴스드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월드 포지션을 꺼주셔야 합니다. 네, 이걸 끄는 이유는 지금 카약을 보시면 착륙할 데가 없죠. 그래서 핸드랜딩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핸드랜딩을 할 때 이 하방 비전 포지셔닝이 켜져 있을 경우에는 손으로 잡으면 드론이 이제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핸드랜딩을 못해요. 그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월드 하반 비전 포지셔닝 센서를 끄시고요. 드론을 천천히 내 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또 이때 주의하실 점이 너무 가까이 붙이면은 배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론을 배 주변으로 붙인 다음에 내가 천천히 이동하면서 드론을 조금 조금씩 땡겨오면서 손을 쭉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위치 정도로 놓고요. 주변에 장애물들이 없는 것, 뭐 주변에 낚싯대나 이런 것들이 다 내려져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손을 쭉 뻗어서 드론의 배면을 잡아주세요. 배면을 잡았다면 이제 스로틀을 밑으로 내리면 랜딩이 됩니다. 그래서 모터가 꺼지면 드론을 다시 챙기시면 되는데요. 이 핸드캐치 랜딩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에서 이륙 비행 착륙을 하실 때 이륙과 착륙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방법을 절대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비행은 그냥 안전한 육지에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배에서 찍어야 되는 경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 영상처럼 이륙할 곳이 하나도 없는 카약에서도 드론을 이륙하고 비행하고 착륙시킬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드론을 날리는 모든 분들 안전하고 즐겁게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